진짜. 어서.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받았습니다. 잘생겼다. 아빠 닮아가지고. 아빠. 결론은 아빠 잘생겼다. 여기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네. 기마수하고 이 사고 당한 것도 아주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. 그 자석이 딱 이렇게 버티니까 김정우이도 손 딱 들잖아. 운수는 근데 저거 한데 왜 운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? 저건 파편이? 아사의 두 무릎을 잡고 네. 옮겼습니다. 옮겼을 때 이 발 위 앞으로 나가면서 딱 밟았으니까 얘는 이 발 때문에 부상한 거고 옆으로 측면으로 확 튀니까 자네들이 딱 이렇게 의지를 보인 김정은이가 그냥 놀래가지고 자 화이팅! 네 감사합니다. 힘내! 네 힘들었습니다. 사고가 터졌을 때에 뭐 우리 심정은 바로 쫓아와서 저 병사들 보고 싶었는데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와서 보고 사진 찍히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. 아까 수도통합병원 병원장에게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. 병원장으로서 환자가 그 고통 속에 있는데 정치권이 또 상부기관에서 면회하겠다고 면회를 허용해 준 것은 당시 잘못한 일이다. 그렇게 지적했더니 우리는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아서 면회를 허용했습니다. 그건 말이에요. 그건 무책임한 이야기죠.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.